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박 항공 운임지수 급등과 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내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80억 3천만 달러, 약 9조 56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째 흑자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억 2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선박 항공 운임지수가 급등하면서 운송수지가 지난해 2월 2천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2월 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본원 소득수지 흑자도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9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중심의 에너지연합체가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업 9개사는 어제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 전략을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국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너지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인 유정준 SK E&S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 중립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탄소 중립 트렌드는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큰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와 반도체 장기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보쉬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이며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SK하이닉스는 자동차 부품 1위 업체인 보쉬에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업계에선 보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전장 회사에서 추가 수주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법원에 쌍용 자동차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HAAH 오토모티브가 투자 의향서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어 회생 절차 돌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일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야 쌍용차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조조정과 채권 탕감 등을 통해 쌍용차의 몸집이 줄어든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AAH 오토모티브가 계획한 투자금이 2,8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에서 2,000억에서 3,000억 원의 현금 투입이 가능한 업체라면 쌍용차의 인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